왜? 허리케인 라디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일주일에 한번 효도 라디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예전에 미처 몰랐지만 조금 알 것 같은 우리 부모님 마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주말 프로그램 진짜 라디오의 DJ 하지마 개그맨 빠꾸 윤성호 씨. 네, 안녕하세요. 주말 매주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짜 라디오 DJ 빠꾸 윤성호입니다. TBS의 간판 아나운서 요미요미요미 이가연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TBS 간판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네. 허리케인 라디오의 인기 한 8화를 책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야구 선수요? 8화를 책임져요. 윤성호 씨. 네네. 이가연 아나운서 오자마자 오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는 사실만을 늘 말씀드리고. 무슨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도 뭐 약간 조금 톤이 다운됐네요. 항상 윤선 씨는 네. 굉장히 텐션이 올라갔는데 소개할 네. 때 안녕하세요 윤선입니다 사치기사치기 이랬는데 오늘은 약간 좀 안 가수 남진 씨와 사치기사치기 하는 윤선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어디 갔어요 윤선 씨? 윤선 씨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아니 두 분이 같이 나오시니까 같이 살진 않아요. 아니 그 같이 나오잖아요. 같이 나오는 것뿐이지. 아니 이게 근데 제가 네. 아니 윤수현 씨는 이렇게 연예인이니까 네네네네. 이게 가끔가다 안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빠꾸 씨는 이렇게 매일 나와. 다음 주에 제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예? 네? 왜? 이 여기 허리케인 점심 약속 있어요? 아니 다른 일을 못 할 거예요. 점심 약속. 다른 일 뭐 할 건데요? 네? 다음 주에 다른 일 뭐 하는데요? 넘어가죠. 그냥 하는 얘기야. 자꾸 이렇게. 좀 가끔 빠지고 좀 그러세요. 연예인이. 이만큼 더 빠져요. 여기서 머리카락이.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윤성호 씨 앞으로 이런 문자 왔어. 9981님이 네. 윤성호 씨 예전 사진 보니까 모델이었네요. 오 마이 갓 세상에나 리얼리 다시 모델 해볼 생각 없으세요? 네. 아니 모델이래 이게 뭔 얘기예요? 모델 하셨어요? 제가 이제 개그맨 하기 전에 20대 때 어렸을 네. 때 패션 모델 했었습니다. 그때 숲이 우거졌을 때였습니까? 그렇죠. 살림 녹화 잘 돼 있을 때요. 그렇죠. 숲이 많이 그죠. 이렇게 우거졌을 때 패션 모델 했었어요. 체격이 딱 어쩐지 네네네네. 남다르셨어요. 늘씬하잖아요, 빠꾸 씨가. 네. 얼굴이 작고 네. 이제 그 다리가 좀 길고 해서 네? 팔다리가 좀 길어요, 제가. 네. 네? 잘못 들었나요? 얼굴이 네? 좀 볼륨을 키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네.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빨리 하라고 지금. 아, 예. 이가 아나운서는 아나운서가 안 됐으면 어떤 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저는 아이돌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또 노래를 잘하니까. 아니, 두 분 진짜 뭐 친다 오늘따라. 숙연하세요. 왜 이렇게. 결혼 아직 안 하셨죠? 했어요. 했어요. 아이 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둘? 아이 아이돌, 둘 있어요? 아이돌이요. 아이가 있어요 지금? 아이돌 없어요. 자, 아이 둘 생길 거예요. 아이돌. 여기까지. 네, 아이 둘. 자, 일명 어짜시 오늘 주제는 바로 우리 부모님 이럴 때 보면 지질이 궁상이다 합니다. 이가연 아나운서 참여 방법 안내 주세요. 네, 스마트폰 TBS 앱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부모님과 관련된 모든 에피소드도 환영합니다. 네,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몇 분을 선정해서 화장품 세트, 오리고기 세트, 꽃바구니 등등 푸짐한 선물을 드리니까요. 사연을 매니매니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주제를 꽁트로 엮어보겠습니다. 윤성호 씨 소개해 주세요. 네. 얼마 전 오랜만에 집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올해 들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도와드리려고 다녀왔습니다. 성호야, 편한 옷 좀 줄까? 반일하다 보면 옷 버릴 텐디. 네, 엄마. 버릴 옷 아무거나 주세요. 자, 이거 네 거 맞제? 이거 입어. 엄마가 주신 옷은 다름 아닌 제가 고등학교 때 입었던 트레이닝복이었습니다. 아니, 엄마. 이게 어떻게 아직도 있어? 20년도 더 됐는데. 아유, 네가 이 메이커 사달라고 엄청 졸랐잖여. 1박 2일을 굶고 사달라고 했으면서 비싼 거라 그런지 아유, 멀쩡하네. 근데 엄마 왜 이렇게 늙었어? 할머니야, 목소리가. 이종 엄마, 이종 엄마. 야, 엄마 지금 나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 아직 이종 엄마요. 아직 이제 60된 건데 이제. 아니야. 근데 엄마 지금 엄마가 입고 있는 옷 나 중학교 때 입었던 그 학교 체육복 아니야? 아유, 딱 3년만 입어서 멀쩡한 걸 어떻게 버리냐? 자 봐봐, 멀쩡하잖여. 아, 그 제대로 맞추도 않는 걸 그거 진짜. 그런데 엄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어디서 많이 본 운동화를 신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지금 신은 운동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네 엄마가 아깝다고 반일 갈 때 신으라고 해서 신었는데 아 이거 좋아. 아버지랑 저랑 발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아니 웬만하면 버리시지. 아유 얘가 이거 멀쩡한 걸 왜 버려. 그리고 돈이 썩어나냐? 땅을 파봐라 10원이라도 나오나. 둘이 부부 맞아요. 근데 내가 연하야. 아무리 반일 갈 때 입는 옷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오래된 건 버리셨으면 하는데 도무지 제 말씀을 들으실 것 같지 않네요. 아니, 야, 어르신들이 뭐 다 그러시죠. 아끼시느라고 네. 옛날 것도 그냥 버리지 못하시고. 이가 씨 엄마를 몇 살로 설정하고 지금 일용 엄마 성대모사라는 거예요? 마흔. 아, 두 분이 부부냐 부부가 아니라 오히려 엄마 아들 같아 두 분이 엄마. 연하야 연하. 아, 자 어짜시 오늘 주제 우리 부모님 이럴 때 보면 정말 지질이 궁상이에요. 꽁트로 만나봤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 이럴 때 궁상이시다. 두 분은 어떤 경험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집에 냉장고에 넣으면은 다 괜찮은 줄 알아요. 아. 그래서 케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유통기한 한 3개월 지나도 네. 그냥 아 괜찮아 냉장고에 뒀으니까 괜찮아. 다 드셔. 안 버리셔. 오. 아니 그 케첩 솔직히 말해서 뭐 한 얼마 뭐 몇천 원이면 사는데 그보다 약값이나 병원비가 더 나오거든요. 그렇지. 잘못 먹으면. 어머니도 꼭 그러시잖아요. 할 수 있어. 네. 얼리면 한 몇 년도 두고두고 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 그거 그냥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몸 망가지면 버리는 게 더 절약하는 거지. 그렇죠. 네. 맞아요. 이가야 나오서는요. 저희 엄마는 절대 택시를 안 타세요. 그러니까 좀 가까운 거리라도 네네네네. 좀 무거운 거 들거나 아니면 추운 날에는 좀 타셨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래놓고 저한테는 꼭 가까운 거리라도 택시 타고 가라고 이렇게 택시비를 주시거든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아. 아까워서 안 타는 그러면, 거고. 아, 그러면 타요? 아니 지금 이가야 논서가 엄마한테 지금 뭐 택시비 받았을 그럴 나이에요? 걸어 다닐게요. 걸어 다니세요. 씩씩하게. 두 다리가 멀쩡하고. 제가 그런데.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예, 네. 네, 맞아요. 자, 벌써 청취자들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네네. 자, 두 분 자 차례대로 소개해 주세요. 저희 엄마는요. 수돗물을 아껴도 너무 아껴 쓰세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두 번 이상은 봐야 문을 내리세요. 가끔 엄마가 먼저 볼일 보신 뒤 아빠한테 신호 안 오냐며 물 그냥 내리지 말고 볼일 보고 내리라는 말씀을 종종 하신답니다. 아이고 아, 이거 아까 냉장고 케첩과 네. 비슷한 얘기야. 이거 제가 아는 형도 예전에 매니저 했던 형도 혼자 네. 사는데 네. 그 형도 한 번에 안 내리고 아깝다고. 이제 한 두세 번 아니, 모아서. 아니 그거는 이제 본인이 혼자 쓰는 거니까. 네네네. 뭐 열 번을 놔둬도 뭐 괜찮겠지만. 네네네. 이건 식구들끼리 같이 돌려가며 쓰는 화장실인데. 그렇지, 위생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빨리 눌 사람 한 번에 다 넣고 한 번에 내리라고 물. 네. 아 그런 얘기죠. 아, 참았다가 한 번에. 네. 한 번에. 네. 극단적이네요. 자 9379님 식당에서 밥 먹고 물 드신 종이컵 가지고 와서 주무시기 전까지 재사용할 때 나? 아, 요즘도 그러시구나. 종이컵 옛날에는 왜 어르신들 그 뷔페 같은데 네네네 시골에서는 남의 잔치상 맞아 예? 맞아 옆 동네 잔치상 갔다 오면 네네네. 그 신문지에 꼬깃꼬깃 해가지고 네. 먹다가 이렇게 젓가락으로 여기다 예 가져오시잖아요. 네. 자식들 주려고 네. 뭐 전이며 사탕이며 이런 거 예? 맛있으니까 같이 먹고 싶어서 맞아. 네. 저는 어렸을 때 맛있어 있던 것도 있지만 자식들 배고플까봐 아. 그러시는 거지 뭐. 저 예. 어렸을 때 뷔페 가서 혼난 적 있어요 어머니한테. 왜요? 혼났다고요 엄마한테? 네, 어머니한테. 네. 가자마자 제가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먼저 먹었거든요. 아. 네. 왜 입맛 빼리게. 네. 그런 거 보통 이제 고기부터 먹고 비싼 거부터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 다른 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청 혼났어요. 저도 아니, 어렸을 그러니까. 때 혼났는데 네. 왜요? 김밥만 그렇게 먹는다고 뷔페 가서 고기를 먹어야죠. 고기 먼저 먹어야지 김밥 먹고 배 채운다고. 맞아. 뷔페 가려면은 제가 나중에 교육을 해드릴게. 뷔페의 정석이 있어요. 어떻게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니까 네네네. 아이스크림만 먼저 먹고 엄마한테 혼났다 그러니까 네네네. 진성 씨 노래 있잖아요. 네네.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노래 제목이 뭐죠 근데? 보릿고개. 보릿고개. 네. 옛날 뭐 저희 어르신들이야 다 보릿고개 경험하신 분들이니까 맞아요. 네. 또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시어머님은 같이 마트 가면 시식에 목숨을 거세요. 당신만 드시면 좋겠고만 꼭 이쑤시개로 찍어서 식구들 죄다 불러선 입에 넣어주세요. 너무 부끄러워요. 창피하지 그렇게. 그래도 사랑합니다. 네. 시어머님하고 같이 가는구나 며느리 며느님이. 어우 사이 좋은 저
고부관계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자, 면봉 이쑤시개 잘라서 쓰고 각 티슈는 꼭 반 찢어서 써요. 한 장 쓰면 등짝 스매싱 날라와요. 야. 와. 각 티슈가 뭐죠? 이 갑 안에 들어가는 네, 안에 뽑아서 쓰는 거. 그걸 어떻게 반 찢어서 쓰지? 그때. 네. 요즘엔 오. 그래서 아예 반장짜리 그 사이즈로 나오는 것도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잘라서 크기가, 쓰신다는 것 같아요. 크기가 반만한 네, 그런 네, 티슈도 네, 나와요. 네, 네, 네. 이거는 아까워서 그럼 근데 뭐 이렇게 환경을 생각해서 한다면 더 이해를 하겠지만. 네. 네. 약간 아, 좀 이제 지질이 궁상이다 네. 이렇게 청취자분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이런 얘기. 아닌데 있네요. 잠깐만. 네. 근데 네. 우리 아까 이제 시식 코너 얘기하다 내가 물어보려고 해도 못 물어봤는데. 네네네. 네, 네. 빠꾸 씨는 시식 코너 지나칩니까? 어떻게 가서 뭐 한쪽. 아, 시시코너를 얘기했어요. 예, 예. 저는 시시코너에서 한 끼 때우죠. 저는 되게 거기 돗자리 깔고 앉아서 먹어요. 아, 그냥? 아, 돗자리는 안 깔죠. 왜냐면 그런 한 가지밖에 못 먹잖아요. 예. 돌아다니면서 먹어야지 여러 가지. 혹시 이쑤시개 들고 다니세요? 아니야, 개인용. 아니야. 거기 가면 이쑤시개 다 있어요. 얼굴 알아볼 거 아니에요? 네? 얼굴 알아볼 거 아니야, 박구 씨. 알아보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네 배 채운다는데. 거짓말이지 지금. 거짓말이지. 드시고 또 많이 사오시겠죠. 네. 아, 농담이고. 예. 좀 저는 그래도 자주 애용하는 편이에요. 예. 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엄마 세상에 아니, 남들이 버린 플라스틱 반찬통 같은 걸 주워오세요. 아깝다고요. 근데 집에도 통이 넘쳐나는데 궁상스럽게 왜 주워오실까요? 왜 정말 주워오실까? 요즘 뭐 넘치는 게 플라스틱 반찬통인데. 맞아요. 아까 우리 작가들 점심 먹는데 보니까 네. 플라스틱 통에다가 네. 배달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김밥집에서. 맞아요. 비빔국수. 에이, 뭐 라면 이런 것도 플라스틱 통으로 배달을 하더라고요. 아 요즘에는 다 그렇게 배달합니다. 네네. 저희 처음 봤어. 저희 어머니 플라스틱 통 이게 새 거가 되게 있는데도 예. 안 쓰고 그걸 그냥 계속 쟁여놔요. 예. 안 버리시고 색깔이 누래져도 안 버리고. 맞아. 그게 왜 그러시는지 알아요? 왜 그러세요? 빠꾸시 장가갈 때 혼수품으로 둘이 줄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 누런 플라스틱 통을요? 그렇죠. 아. 어머님의 마음이 다 그렇지 뭐. 가보다. 아니 새 거를 준다고요. 뭘 그러니까 새 거. 아. 누런 집중하세요 이가야 나오서. 대대손손 또 이제 드린다 뭐, 이런 건 줄 결혼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아, 지금? 죄송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네. 나 장가 갈 때 혼수품 마련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네요. 장가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자 모처럼 온 가족 외식하고 예쁜 카페 가면 엄마는 꼭 자기 걸 안 시켜요. 비싸서 아니고 안 마시고 싶대요. 그러고는 꼭 얼음물 주세요 하고선 내 커피 반은 덜어간다. 네. 그러니까 아, 새로 만드시는구나. 우리 코너 제목하고 딱 일치하네. 맞아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예. 아야야야야. 아 근데 어머니 짜장면 싫다고 해서 그건 아예 안 먹은 거잖아요. 여기 어머니는 반은 덜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드시네요. 안 드시고 싶으셨던 분이야. 게 아니네요. 에. 좀 나은 거죠. 솔직하신 분이죠.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뭐 커피값이 많이 저렴해졌다고는 해도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좀 이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깝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어짜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주제 우리 부모님 이럴 때 보면 지질이 궁상이에요. 네. 우리 스마트폰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여러분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유익종. 세상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목소리. 네,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밝은 곳 빛난다. 아 이런 단어 들어가면. 네네. 박씨 모자 좀 벗고 하세요. 빛이 안 나 지금. 아, 네. 그럼 제가 빛을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어휴, 눈부셔. 자 우리 또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눈부셔. TBS 이제 TV를 한번 보세요. 네. 조명 꺼. 한번 효도라디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 이럴 때 보면 정말 지지질이 궁상이에요 이런 주제로 개그맨 빠꾸 윤성호 씨 이가연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또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자, 5186님, 엄마는 지금도 파마를 하시면 완전 뽀글 파마를 하시는데 3개월이 지나도 파마가 풀리지 않습니다. 어릴 때 그런 파마를 하시는 엄마를 보면 많이 창피했는데 이젠 제가 그렇게 사네요. 그 당시 동네 엄마들 헤어스타일이 다 그렇지 않았나요? 네. 아. 이가희 씨 어머님은 안 그러셨죠? 김미미 여사님은. 아 저희 어머니는 뭐 가수도 하고 계시니까. 저보다 뭐. 더 투자하시죠. 저희 어머니 예전에 브릿지도 하셨어요. 여기. 진짜요?
브릿지가 여기 뭐예요? 여기 반짝반짝이고 브릿지가 이제 색깔 한쪽만 색깔 딱 넣어 갖고 몇 가닥만 색깔 예전에 그 H.O.T 할 때 이제 H.O.T 그 멤버들이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한쪽만 화려하셨어요. 적게 사시는구나 어머니께서. 나도 브릿지 한번 해보고 싶다. 살림 녹화부터 하세요. 살림 녹화는 뭐예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정할리님이 빠꾸 씨 할 때는 KBS 영구동의 태양이었죠. KBS 영구동이 뭐예요? 정할리 씨는 KBS 직원인가 봐요. 이걸 안 돼. KBS 영구동이 저희 이제 개그 콘서트 회의하는 그 영구동 안에 한 사무실에서 국회 맞은편에 그 한 5층짜리 아파트 같이 생긴 데. 네네네네 맞아요. 거기가 이제 주유소 바로 옆에 있는 거. 거기가 이제 영구동인데. 네.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회의실이 거기 있었어요. 지금도 거기 있어요. 네. 그럼 그때 개그맨들 KBS 개그맨들 회의하라고 하면은 조명을 다 껐어요? 왜요? 빠꾸시만 들어오면 나 확 빛나서 나 하나로 다 되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게 한 네다섯 명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러니까 빠꾸시가 이렇게 희생함으로 인해서 네네. 우리가 에너지도 절약하고. 희생 정원이 희생 정신이 제가 굉장히 강했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지라도 네네. 아까 앱으로 어떤 분이 네네. 화면을 보고 계시나 봐요. 네네네. 우리 빠꾸시 보니까 환하게 빛난다고. 네네네. 지금 앞에서 보니까. 까만 헤드폰 이렇게 U자형으로 쓰고 계시니까 밑엔 또 까만 마스크 쓰고 이 영화에 나오는 우주인 같아요. 아 정말 어쨌든 뭐 청취자 여러분들을 환하게 빛나게 만들어드리는 저는 빠꾸 윤성호였습니다. TBS 통통아리님이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저희는 화장실 휴지 사용 규칙이 있었습니다. 소변 5칸, 대변은 7칸. 그때는 휴지를 둘둘 말아 쓰는 사람은 엄청 럭셔리해 보였어요. 와 이거 진짜. 근데 7칸으로 돼요? 7칸. 이거는 비데가 있으면 모르죠. 비데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무리로 참 좋아진 거죠. 맞아. 화장지가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화장지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뭐 나뭇잎? 꼭 이 시간에 그걸 말씀드려야 됩니까? 아 됐어요. 네. 자 4464님 저희 아빠는요 이발비가 아까우시다고 1년에 딱 두 번 이발소에 가서 삭발하세요. 어머나. 지금은 나이 들어서 머리카락이 빨리 안 자란다고 좋아하시네요. 세상에. 막 혹시 뭐 그 소개하면서 문자 소개하면서 네네. 느끼는 게 많았겠어요? 아니 느끼는 거 뭐 그다 없고요. 저는 이제 뭐 저는 한 3, 4, 4일에 한 번 정도 면도를 합니다. 머리 면도. 네, 머리 조금씩 면도. 나는 어디 가세요? 깔끔하게. 네? 어디 가세요? 저는 이제 그 직접 합니다. 직접. 직접? 네, 네, 직접. 그 이발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 아니요. 연예인인데. 아예 그래. 제가 네. 일단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저는 5분 만에 다 끝내요. 아, 숙달이 돼 가지고. 네, 숙달이 돼서 5분 만에 다 끝내요. 그 뒤 있는 데를 면도를 어떻게 해요? 감각으로, 감각으로. 그러다 막 베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초반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뭐 5분도 안 걸려요. 어떻게 보면 금방금방 해요. 그리고 샴푸 해요? 샴푸하죠 그럼요. 그럼 안 씻으시겠어요? 저, 네. 저 샴푸의 요정이에요. 네 지금 시각 3시 30분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효도라디오 어머님은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우리 부모님 이럴 때 보면 너무 절약하시는 것 같다. 자 개그맨 빠꾸 윤성호 씨 이가연 아나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가연 아나운서 네. 뭐 2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TBS 개편하는데 맞아. 뭘 새로 맡으셨나 봐요? 아 제가 밤 9시부터 10시까지 이제 러브레터가 시간을 옮겨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금은 몇 시에 하는데요? 지금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제가 낮으로 한 1년 외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낮과 조금은 가까운 밤 9시로 골든타임이다. 아니 상승한 거잖아요. 어쩐지 느낌이 좀 오늘 보는데 네. 저희가 이제 가끔 이렇게 윤선 씨가 이제 없을 때 이가희 아나운서가 나오잖아요. 대타로. 네. 근데 그때마다 조금 뭔가 방방 뜨는 느낌입니다. 오늘 되게 차분하고 안 좋아. 예. 표정이 밝고 차분하고 되게 여유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거 하면서 밤 9시부터 10시 러브레터라고요? 예, 그렇죠. 골든 타임이에요. 네. 그거 저 앞으로 이제 다음 청취율 조사 때 1등 못 하면은 그 골든 타임을 못 살리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새벽 2시를 진행을 해서 네네. 허리케인 라디오가 제 라이벌이었거든요. 같은 2시에서? 그렇죠. 이제 이제는 김규리 뭐... 퐁당퐁당이 저희 라이벌이래요. 네. 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등 못하면 큰일 납니다. 잘 해주세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청취자들 문자 소개해 주세요. 네. 디어 공공이님이 저희 어머니는 새 수건이 장에 잔뜩 있는데도 원래 쓰던 수건을 너덜너덜해서 걸레랑 구분이 안 될 때까지 쓰고 계세요. 1990년대 누구네 환갑잔치 결혼식 날짜 확인이 가능할 정도예요. 에휴. 아 이게 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때 그 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 이때 누가 결혼했구나. 맞아요. 지금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90년대 누구네 환갑잔치 결혼식 저런 게 거기서 이제 수건을 나눠주잖아요. 그렇지. 기념품으로 나눠주시면 그 저희 집에는요 저희 집에 저희가 수건이 한 20장 30장 있거든요. 네. 근데 산 건 하나도 없고요. 다 네. 돌잔치 받아온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답례품으로 그런 수건을 많이 네. 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은 그런 거 찾아보기 힘들죠. 아니, 지금도 수건을 나눠주는 게 많아요. 하죠? 그래요? 네. 네. 요즘은 뭐 떡 같은 거 이렇게 조금씩 해서 나눠주고 그러더라고요. 아, 수건 많이 돌잔치에서 많이 줘요. 돌잔치 안 가본 지 오래됐죠. 저요? 예, 네, 친구분들이 뭐 애기 돌잔치는 제 나이는 지났죠. 제 나이는 돌잔치 갈 날이 아니고 친구 딸 아들 결혼식 갈 나이죠, 저는. 네. 아, 친구 딸 이제 좀만 더 있으면 이제 환갑잔치나 그렇죠, 환갑, 칠순 팔순 잔치죠. 아, 팔순 잔치인가요? 네, 팔순 잔치 친구분들. 쓸데없는 소리. 팔순 잔치 이제 가서 2838님 소개해 주세요. 2838님 저희 친정엄마는 저희가 치킨 먹고 내려놓으면 그거 한 번 더 발라서 드세요. 그리고 과일은 껍질을 한 번 더 까서 드십니다. 와,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네, 이건 아니죠. 네. 근데 어른들이 혼내시잖아요. 이렇게 치킨 먹을 때 살 남겨놓으면은. 네네네네. 그러니까 잘 발라 먹어야지 그렇게 남기면 안 된다고. 네네네. 반은 남긴다고 뭐 혼내시잖아요. 그래요. 이 전기 통닭구이 그런 거 저는 볼 때마다 이소룡 생각이 나요. 어 왜요? 정무문 영화 봤어요 두 분? 마지막 그 장면에 일본 헌병들한테 쫓기다가 네네네. 마지막 장면에 팍 하늘을 나르는데 일본 군인들이 왜 총 쏴서 죽이는 그런 장면인데 그 직전에 모닥불에다가 이 통닭 구워먹거든. 저는 전기통닭 볼 때마다 이소룡이 생각이 나더라고. 옛날에 그 느와르 영화에서 홍콩 느와르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나왔어요. 네. 그 통닭 구워먹는 거. 홍콩 느와르 영화 뭐 감독 해봤어요? 아니 많이 봤죠.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무슨 감독을 해요. 우리 일구 DJ 이렇게 또 네. 역사를 쭉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내년에 팔순 잔치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친구분들이 팔순이라고 이제. 자, 청취자 한 분 전화 연결돼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부산에 사는 김창수라고 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어디입니까? 아 여기는 사상입니다. 아 사상, 사상네 사하고 네. 사하고 아닙니까 사하고. 아, 예 네, 맞아요. 아, 잘 아시네. 네 잘 알죠. 사상 아, 친구 있다 아닙니까. 아 정말이에요, 박구씨? 아, 그... 네 진짜예요. 오. 자 이가희 아나운서도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아,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팀입니다. 예.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지금 부산에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앱으로요? 네, 앱으로. 내일은 못 들어도 한 번씩 자주 듣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쩌실 이 주제가 이제 아 이럴 때 우리 부모님 너무 절약하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언제 이렇게 심하다는 생각을 가지셨어요? 제 친정 엄마가 이렇게 고깃집 삼겹살집이나 이런 집에 가면은. 고개 다녀오시면 고추하고 마늘이 항상 주머니에 좀 몇 개씩 나오고 이러거든요. 와 집에 돌아오시면 아, 주머니 아, 주머니에서 나와요? 말라고 해도 네. 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 아깝다고 네. 하면서 네. 네. 어머니 연세가 아, 저희 어머니 73세 예, 예 48년생이 예. 요술 주머니네 요술 주머니 48년생이시라고요? 네네 저하고 저 띠 갑장이시네 짓띠. 아, 그래? 어머니 짓띠시죠? 아, 짓띠예요. 네. 예, 짓띠예요. 아, 네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동안이세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요? 그래서 항상 이를 보면은 고추하고 마늘, 뭐 상추, 깻잎 이런 거는 안 가져오시는데 예, 좀 주머니에 잘 넣기 좋으신 거. 그리고 식재료 이렇게 한번 잘 가지고 오세요. 아, 진짜. 네. 이 어머니들이 이제 마음이 또 그래요. 예. 왜냐면 그것도 집에서 드시는 거죠, 다시. 예, 이게 씻고 갖고 드시는데. 근데 또 그 철칙이 있어요, 엄마가 또. 뭔데요? 무한리필집 이런 데서는 또 안 갖고 오세요. 어디서요? 무한리필집 이런 데. 아, 그런 데서는 안 가져와요? 네네네. 이상한 철칙이네, 그게. 규칙이 있으시네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는데, 무한리필은
이렇게 무한으로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먹으니까 네. 이제 뭐 예, 그거는 이제 많이 갖고 와서 가져오면 그거는 양심적으로 안 되는 일이고 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먹다가 남은 거는 어차피 버리니까 가져온다. 아. 그런 예. 예. 아 그러니까 아이. 드시다가 어머니. 남으시는 걸 가져오시는 거네요. 맞아, 맞아. 어머니 말씀 예, 그렇죠. 이 좀 뭐 예. 일리는 있네요. 근데 고추 마늘 이렇게 집에 갖고 오셔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먹으면 또 괜찮지 않을까요? 예, 뭐 배앓이는 안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하지 마시라고 해도 뭐 한 번씩 그래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갖고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끼는 마음에. 버리면 네. 아깝다. 다른 거는 없으세요, 어머니하고? 뭐 이렇게 물티슈 같은 것도 제가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배송시켜 드리거든요. 네. 어머니 집에. 네. 그래도 보면 어쨌든 내가 한 번씩 가면 박스가 그대로 있어요. 물티슈를 9번, 10번 계속 빨아서 너덜너덜 해질 때까지 세탁을 해가지고. 그 정도 절약하시면은 뭐 심지어 물티슈까지도 이렇게 절약을 하시는 어머님이시니까 아니, 예를 들면 뭐 옷이라든가 뭐 그릇이라든가 뭐 많으시겠다.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물티슈를 빨아서 쓴다고요? 물티슈를 빨아서 몇 번 사용하고 베란다 청소도 하시고 뭐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아, 나 물티슈 빨아서 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게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희 엄마가 좀 절약을 많이 해서 저희를 키워서 그런지 뭐 크게 뭐 불편한 거 없이 자란 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렇게 물티슈를 빨아 쓰실 정도면은 뭐 혹시 환경운동하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 그런데 조금 그거 한 게 있어요. 기름도 설거지해도 기름도 뭐 싱크대 바로 안 붙고 뭐 이렇게 엄마만의 방식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네. 환경도 생각하시는 거네요 보니까. 어쩌면 지혜일 수도 있죠 어머니. 네. 그렇죠. 저기 맞아요. 어머니께서 워낙 도해지에서 아니면 어디 저 농촌에서 성장하셨나요? 아, 그 안동에서 사시다가 이제 올라오신 지는 그렇게 오래는 안 되셨어요. 네. 안동에서는 네. 그러면은 네네. 무슨 일을 하셨어요? 네, 나 농사 지으셨죠. 농사 지으셨죠? 아, 네. 그게 생활에 그게 몸에 배이신 네. 거예요. 나 이제 알겠다. 네,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일이 힘든 건 아니까 하나하나 고추 많아 이런 거 소중하신 거예요. 소중한 거야 이게. 그렇죠. 네. 여 어르신들 뭐 다 네. 전국의 어르신들이 다 지금 비슷하시죠 뭐 네, 절약이 몸에 배신 분들이니까 좀 많은 것 같아요. 역시 연세 보시면은 네. 자 네. 김창수님 어머님한테 네. 한 말씀하시고 혹시 저 신청곡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 한번 해보실래요? 먼저 준비해놓게 엄마가 진성 가수님 좋아하시거든요. 오, 진성 네. 진성은 보릿고개 어때요? 보릿고개 아, 왜 강요를 하세요? 그거 맞아요. 네, 아니 아까 불렀잖아. 네, 제가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이 노래 맞아요? 어머니가 이 노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부르셨던 곡. 그래요, 보릿고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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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근데 제가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아, 네, 어머님한테 자 음악 깔아드릴 테니까 엄마한테 한 말씀 하세요. 시작. 아, 전병가 여사님, 엄마, 이제 올해 안 그래도 무릎 많이 아프셔서 좀 고생하고 계신데. 좀 뭐 수술 힘드시다고 하니까 운동 많이 하시고 좀 이렇게 좋은 거 많이 드시고 하면은 또 괜찮아지시니까 너무 매일 집에 뭐 그렇게 치울 것도 없는데 무리하시지 마시고요. 또 주말에 찾아뵐게요. 엄마 사랑합니다. 네. 아유, 좋다. 아이고 어머니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예쁜 따님을 둬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효도 네. 잘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요.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부산의 김창수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신청하신 노래 나갑니다. 딱 맞네 일구형님 말대로. 그죠? 네네. 진성의 보릿고개. 진성의 보릿고개 들었습니다. 아, 아까 청취자분하고 전화 인터뷰하는데 한 청취자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셨네. 네. 가져오신 마늘 고추 안 드시고 심어서 재배해서 아. 수확하시면 진정한 절약 왕이 되실 듯. 아, 계속 재배해서 드시면 심으면 나요? 안 나죠. 깜짝 놀랐네. 고추 같은 거예요? 건 모종을 사다가 심는 거고. 네.
마늘 같은 경우는 모르겠다. 마늘은 어떻게 키우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들 마늘을 어떻게 키워요? 좀 알려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마늘 진짜 어떻게 키우지? 자, 네. 근데 문자를 이렇게 쭉 보니까 절약왕들이 진짜 많으시네요. 소개해 주세요. 네. 많은 분들 또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시아버님은 전화 걸면 화를 내셨어요. 와서 말하면 되지 돈 아깝게 아. 전화 건다고 아. 하시면서 아니 신발 밑창 달른 거 생각 안 하시고요? 이렇게 와, 그러니까. 와서 말하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전화를 걸면 전기요금 나가는지 알고 계시거든. 네. 요즘 젊은 애들 젊은 친구들은 저기 공중전화 같은 것도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안 써서 당연히 모를 수 있죠. 그쵸? 휴대폰 시절에 뭐 그걸 네.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동전 넣고 막 전화하고 그랬잖아요. 그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네. 우리 나만 옛날 사람인가? 일구 DJ는 파발. 아 파발. 아 옛날에 이렇게 돌려서 손을 돌려서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요. 아 멀리서 일구야 전화 왔다 하면 저기서 와갖고. 아니 말 타고 막. 아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마늘은 쪽을 그냥 심어요. 이렇게 바로 또 이렇게 주시네요. 아 그럼 아이디어 제공하신 분 말이 맞네. 아, 마늘을 그냥 땅에다 심으면 이게 나나 보다. 아 쪽을. 예를 들면 감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눈 있는 데 있잖아요. 감자 네, 눈 싹 나올 때 네네. 그런 데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심으면 싹 나오거든요. 아. 마늘도 그런 이친구나. 아. 또 보내셨네. 마늘은 까지 않고 한 개씩 쪽으로 심습니다. 아. 역시 청취자분들 네. 다 삶의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자, 지름신 가라신고님 전에 어머니 살아계실 때 비닐봉지에 물로 씻어서 모아놨다 쓰셨어요. 지금은 너무 흔하지만 환경을 위해서라도 비닐봉지는 적게 써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이거는 뭐 예. 얼마나 알뜰하셨으면 예. 비닐봉지를 물로 씻어가지고 다음에 네. 이제 다른 물건 담을 때 쓰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비닐봉지 잘 안 쓰고요. 뭐 사러 갈 때 집에 이제 그 저기 뭐냐 그 뭐냐 에코백 같은 거 있잖아요. 항상 그거 들고 다녀서 좋은 편의점 갈 때도 그거 들고 다녀서 거기서 담아와요. 네. 그 잘하셨어요. 네. 오늘도 질책 문자가 또 왔네요. 네. 일구성 고향이 안성이라면서 마늘 심는 것도 모르죠. 아 진짜로? 와 아니, 고추 심는 건 알잖아요. 예. 마늘은 그렇게 심는 거네요.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안성에서는 마늘 좀 이렇게 많이 마늘밭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안성. 여보세요. 네네. 안성에 가면 마늘밭만 있어요. 고추밭도 있고 예? 양파밭도 있고 배추밭도 있고 다 있죠. 아 근데 왜 마늘 심는 건 몰랐어요. 마늘만 안 심으셨나 봐. 너 정말 그럴 거냐. 똑같아. 네. 목소리 똑같아. 자 그럼 저 49분 됐습니다. 이제 슬슬 또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자 이거 인사하는 거예요 두 사람하고. 거봐 꽃 인사해요. 이 꼭 나중에 마무리할 때 네. 내가 네. 인사를 먼저 게스트하고 했대니 많이 맨날 저 혼나거든. 내가 물어보는 거 그래서 아. 인사하래 지금. 아, 너무 혼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얼마나 혼났으면 물어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머님은 짜장면 싫다고 하셔서 마치겠습니다. 개그맨 윤성호 씨가 아나운서 오늘 두 분 고생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 행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